안녕하세요. 살맛 나는 레시피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저희 뒷마당에 노란 황금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있어요. 바로 비파나무입니다. 나뭇잎이 비파를 닮아서 비파라고 한대요. 과실과 나뭇잎 모두 먹는 거고요. 이 나무가 특히 항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요즘 많이들 주목받고 있더라고요. 또 나 혼자 산다의 박나래 씨가 비파주를 담그는 영상도 있어서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오늘은 비파청을 하려고 합니다. 매년 비파청을 담가서 양념 만들 때도 쓰고 음료로도 먹고 있어요. 노란색이 정말 너무 예쁘죠? 높이 있는 열매는 새들에게 주고 저희는 아래 것을 따먹겠습니다. 오늘은 이만큼 땄어요. 뒷마당에서 자란 거라 농약 걱정 없이 적당히 씻으면 됩니다. 물에 씻은 비파는 먼저 씨앗을 빼줍니다. 비파 사이즈에 비해서 씨앗이 좀 커요. 비파 과육은 물이 많고 달고 맛있습니다. 이렇게 전부 씨앗을 뺀 후에 설탕을 1대1로 섞어줄 거예요. 씨앗을 빼고 나니 무게가 3200g입니다. 설탕도 같은 양을 넣어줄게요. 오늘 사용하는 설탕은 유기농 케인 슈거입니다. 사실 흰 설탕이 더 발효는 잘 되지만 이 설탕이 좀 덜 달아서 사용하고 있어요. 설탕을 같은 양을 넣어주는 이유는 상하거나 부패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설탕을 적게 넣으면 발효되기 전에 부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대1로 사용을 하고요. 설탕을 골고루 섞어서 따로 잠깐 두고요. 그 다음으로는 발효액 담는 병을 먼저 뜨거운 물에 거꾸로 담가서 소독을 해주고요. 옆으로 뉘어서 말린 후에 사용하겠습니다. 병뚜껑도 뜨거운 물에 잠깐 담갔다가 건져서 말려둡니다. 이제 설탕이 절여진 비파를 병에 담고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후부터 먹어야 설탕 성분이 분해되고 과육과 같이 잘 발효되어 몸에 좋은 비파청이 됩니다. 이렇게 설탕과 버무리는 청들은 1년을 기다렸다 먹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렇게 뚜껑까지 닫으면 완성입니다. 이것은 1년 전에 만들어둔 비파청인데요. 비파에 성분이 잘 빠져나와 있는 액기스가 되었어요. 또 옆에 이렇게 거무스름한 액기스는 2년 전에 만들어둔 비파청이에요. 이렇게 해가 갈수록 색이 진해집니다. 이렇게 완전히 설탕 성분이 분해돼서 없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음료로 마실 때는 물 4와 비파청 1의 비율로 마시면 좋고요. 요리했을 때는 매실청이나 설탕 대용으로 사용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고기 지을 때 설탕 쓰지 마시고 꼭 이렇게 액기스 종류를 사용하시면 설탕을 직접 사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다음 레시피에서 다시 만나요.